네, 이번에는 서스포 코드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이저 코드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트라이어드 코드가 어디가 1도고 3도고 5도인지를 외워주시는 거. 그래서 서스포 코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3도가 이렇게 4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C, E가 아니라 F, 그다음 G.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C 메이저 트라이어드 중에 1도, 3도, 5도니까 이 3도가 4도로 반음 올라가는 거예요. 3, 4는 반음이죠. 그래서 이런 연주도 만들어 볼수 있겠죠. 서스포는 반드시 원래 코드인 메이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3도로 돌아가려는 성질. 자, 그러면 여기서도 메이저 트라이어드의 3도를 4도로 바꿔줘서 4도가 떨어지는 패턴이죠. 마지막 여기서도 새끼손가락을 추가해서 새끼손가락이 4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자, 정리를 해볼게요. 맨 앞에 거부터 첫 번째 서스포. 뭐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손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두 번째는 이건 바레를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도, 솔, 바레. 네, 그 다음 마지막은 솔, 도, 파. 네, 이렇게 잡거나 새끼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 마이너, 디미니시, 오그먼트, 서스포까지 12키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연주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